뉴스 초대석. 세계 국제결혼 여성 총연합회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리아 암스트롱 초대회장과 함께 이 지역에서도 20여 명이 이 행사에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주 한미여성회 에스터 힉스 회장에게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근길에 오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 행사 아주 큰 행사인데 이 행사를 이제 처음에 시작한 분이 바로 이 지역의 리아 암스트롱 초대 회장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금년이 벌써 몇 번째 대회인가요? 12회째 벌써. 와, 많이 됐네요. 네. 자, 이번 행사에 이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우리 한미여성의 고문단, 그리고 뭐 회원 임원들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네. 뭐, 리아 암스트롱 상임 감사도 가시고, 조승도 감사도 네, 가시고, 네. 박미아 부의사장도 네. 가시고, 뭐, 자, 에스터 힉스 회장도 네. 가시겠죠? 아, 물론 제가 회장이니까는 좀 책임이 있어서도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회가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건 알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좀 안내해 주십시오. 네, 서울 여의도 있는 여의도에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네. 3박 4일 네. 9월 26일부터 3박 4일간 서울에서 행사가 열리겠습니다. 뭐 매년 그렇지만 네. 뭐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대회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대회가 열리나요? 뭐 해마다 우리 자질 향상과 뭐 세계 네트워크를 통한 한국 뭐 홍보 대사로서 필요한 모든 그런 것을 네. 주제로 해서 모이는 거죠. 네, 이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이 각자가 사는 나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거꾸로 이렇게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모든 것을 또 한국 정부에 알려주는 그런 또 외교관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주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 네네. 이 대회 행사 말고도 또 이제 뭐처럼 한국 땅에 가서 또 한국 여행도 하고 다른 또 관광 일정도 잡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워싱턴 주 그 여기에서는 한국 그 세계 대회 참가하기 전에 홍콩, 마카오, 대만 뭐 이렇게 한 열흘간 여행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열서너 명이 그렇게 가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또 대회 끝나고 한국 내에 또 여러 군데 여행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렇군요. 한국 내도 이제 여행을 하고 또 뭐 홍콩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여행을 할 수 있게. 그 어느 나라에 가든 이 국제 결혼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렇게 알선을 하면 관광도 아주 좋은 관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서로 예. 네. 그런 협력도 많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참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정확한 거는 아직 잘은 모르는데 네. 했다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해는 많이 왔다가 조금 죽고 그러는데 뭐 해마다 매년 가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에는 한 10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 지역에서 이제 20여 분이 참가를 하실 건데 이제 참가 신청 마감일이 다 다가왔죠? 네, 내일 모레 이달 말이 마감 날이에요. 네, 이달 말이 마감 날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감을 해서 이제
총 몇 명이 참가하는 게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참가 신청하는 분들이 어떤 참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겁니까? 국제결혼한 분들이면 다 되나 보죠? 국제결혼한 분이면 어느 분이든지 다 되는데. 네. 이제 여기 각 지역에 그 저기 각 지역에 네. 그 이제 조인 되신 분들이 우선이고요. 그분들은 이제 정식 회원으로 이제 첫째로 네. 이제 대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가입은 아직 하진 않았지만은 그 비회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가입할 수 저기 참석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네. 그 키마에 그쪽에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이번에 등록하시면서 참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참가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3박 4일 그 호텔 식사비 그 경비 모든 거 해서 400불 앱이에요. 네, 400불. 그리고 항공료는 별도로 해야겠네요. 네. 예, 항공료는 이제 각각 네. 부담. 항공료는 각자 부담을 하고 400불이면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텔비도 안 나오네요. 네, 3박 네. 4일이면.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참가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일단 저와 우리 뭐 부회장님들 이제 임원단에 이렇게 연락하시면 되고요. 네. 다들 여기 참가 신청서를 갖고 계시니까는 누구한테 연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저 회장님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세요. 네, 253-426 9784입니다. 253-426-9784. 네, 253-426-9784. 426-9784. 에스더 힉스 회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이제 그 워싱턴주 한미 여성의 회원들이 꽤 되죠? 예, 지금 저희들 여기 본 해에는 한 150명 정도가 돼요. 네, 많군요. 얼마 전에. 예, 북지부에서도 한 27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 150명이 훨씬 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게 이제 워싱턴 한미 여성회는 이렇게 회의를 구성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첫째는 저희들이 한국을 제대로 소개하는 게 그게 첫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이제 봉사하는 거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질을 이렇게 개선하는 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업그레이드 한다 그럴까,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제 결혼하신 분들, 친목 속에 이제 서로 돕고 서로, 네. 이제 뭐 필요한 것 채워가면서 그러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항상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느끼고 있는 거는 이 한미 여성의 회원들은 한국 땅에 무슨 수재가 났다거나 뭐 태풍이 분다든가 뭐 하면 항상 그 성금 걷어오시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애국하는 네, 마음이 많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나와 있으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는데 특히 더한 것 같아요, 저희 애국자님. 네, 네.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특히나 또 국제결혼 여성원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많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왕에는 이번 기회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일에 많이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계 국제결혼여성 총연합회 세계대회가 한국 땅에서 9월 26일부터 3박 4일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내일 모레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도 알려드렸습니다. 참가 신청하실 분들은 253-426-9784, 253-426-97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